어. 상관없긴 한데. 들어왔니? 키즈 네. 맞아? 네. 너무 웃겨. 별명이 바로 바뀔 만한 병명이잖아. 그래서 이전에 아 폈네. 농내장주야? 아 뭐냐고. 아니 백내장도 아니고 농내장이면 그거 센 거 아닌가? 사실 전 그래서 계속 병원 다니고. 아 그래.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서 그린지역. 그린지역. 아 이게 농내장이긴 한데 뭐 눈이 녹색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정확하게 뭔지 모르지. 근데 백내장보다 농내장이 더 위험하다라고 들은 것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한 23살, 4살부터 보험을 빵빵하게 들어놓고 해서 월, 잘 알죠. 아 월에 얼마씩 내는지 물어봐도 되나? 대충 뭐 안 되고 얼마씩? 아니요. 얼마나 들어서 쓰지 않아. 아니 그거 쓰는 거 말고 아. 여기다 쓰라. 저거 아직 방송 그거 쓰고 말하면 뭐 그래서 내가 말하는 얘기 들으려고 저는 한 달에 30만 원씩 내요 이렇게 어 ASMR로 하려고 아씨 다 합치면 이거 이상이거든요. 얼마나 하셨어요 오빠? 월 40 정도 4개. 그러니까 뭔가 그 정도면 거 아니에요? 그 얼마 차이 안 나는데? 저는 좀 센 걸 든 거긴 하거든요. 뭔가 진단받고 막 그런 나이가 네. 있으니까 아마 그러니까 뭐 그것까지 들었어 올라가지 않았을까? 오빠 죽는 것까지 들었어요? 죽는 게 뭐야? 정신 생명보험? 네. 생명보험은 아예 개념이 다르던데? 그쵸 그러니까 생명보험은 월 납입료가 엄청 많던데? 그럼 그거 빼고 40이라고요? 그치 당했다 아니 아니야 되게 많이 한 거 같은데 전 다 포함이에요 저 죽을 때까지요 죽을 때까지 20대니까 아마 그렇지 않을까? 에이 20대는 더 비싸지 더 비싸다고? 아 20대면 더 비싸네 그러니까 종합보험이 두 가지라고 그랬고 운전자보험이랑 실손 아니 실비보험 그렇게 하니까 실손보험인가 실비보험인가 그게 똑같은 면 넣는 건가? 똑같은 거 아닌가? 아니 근데 그렇게 했는데 40이면 진짜 센 건데? 오빠 보고 잡힌 거 아니야? 이건 보험의 신이 필요하다 보험의 신 한번 하자 그린지형이랑은 말 못하겠다. 호객님 40만원 허로록. 방금 사인하고 왔는데 기분 나쁘게 지금. 아 그거 아 아닌 것 같아요. 아는 분 통해서 진 거예요? 그치 아는 사람은 통했고 그런 느낌이 아니었네. 정말 최소라 그랬는데. 어떻게 최소가 40? 제가 진짜 이것저것 다 해도 이런데. 이것저것 다 했겠지 나도. 가져온 그 보험 증서라 그래야 돼. 아니 보험 증서가 아니라 그 사인한 그거? 그게 거의 책이야. 이 정도. 개슴이 예쁘다.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을 리 없어. 생명보험도 없는데. 생명보험은 따로 연락 주시겠다고 하던데. 진짜요? 어? 빵? 지금 진짜 신나셔가지고. 공공연세 웃어? 웃어? 어? 이것저것 껴서 우실 것 같아. 어떡해. 그럼 하나도 없으셨어요 이전에는? 보험? 거의 뭐 자동차 보험 빼고는 불법 체류자 같은 느낌. 대박이다. 그러니까 있어야 되는 줄 몰랐던 것 같아. SBS 직원 커버 뭐 보험이 뭐 그러니까 입사할 때 OJT에서 막 보험 얘기를 해주길래 이 정도 수량이면 내가 따로 뭘 들어야 된다는 생각 자체를 못하게 됐으니까. 근데 이제 프리를 하고 있었으니까. 허허. 혹시 막 들어져 있는 거 있으시면 옛날 게 보험이랑 은행 적금은 무조건 옛날 게 좋다고 하잖아. 해지하지 마시라고. 그치. 든 게 없으니까 해지할 것도. 그러니까요. 응? 뭐가 없네. 이미 사인 끝났습니다. 지금 모니터링 카톡이 계속 오고 있어요. 모니터링하고 오케이를 해라. 응? 아니. 뭐 모니터링. 그러니까 보험에 대한 그 아~ 모니터링을 하고 최종 오케이를 해라. 이거 왜 취소해요? 40이 그렇게 큰 겁니까? 그래, 진짜로. 여러분, 운전자 보험은 만 40%죠. 얼마라면서요? 운전자 보험 만 얼마고 그러니까 그 딴 게 실비보험, 실손보험이 실비보험이야? 같은 거, 같은 거 이러잖아요. 아, 이거는 그냥 말 따라하는 거야. 아, 진짜 아니라니까. 진짜라니까. 그런 거야? 어. 형이 내 아빠였으면 좋겠다, 뭐.
너네 같은 아들 싫어. 아들 싫어 난. 아, 여러분 이거. 아들은 없어야 댓글로 돼. 댓글로 좀 더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종합보험이 한 그러니까 20 정도짜리가 두 개? 아, 진짜 너무 아, 종합보험. 그러니까 좀 비싼 거 한 거. 비싼 거 같긴 해요. 정말로. 10만 원으로 끊을 수 있어. 막 이런 거 뭐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뭐 AA 안보험 뭐 이런 거. 그런 거 다 들어가 있나? 너무 찝찝하겠는데. 안보험 이런 것도 다 들어가 있어요? 뭐 거의 다 들어가 있다고 했는데. 오빠가 행복하면 됐죠 뭐. 지금까지 조금 전까지 행복했는데 지금 불행을 주입하고 있잖아. 모르는 게 약일 때도 있으니까. 뭐 다 공생 아니겠어요? 그분은 행복하게 이제 또 실적. 이제 천하무적입니다 여러분. 길 가다가 낙엽도 조심하고 뭐 이랬었는데. 아 진짜. 심지어 설계사님이 막타로 이말까지 하셨어. 뭐라고? 이 정도는 드러나야 여자분들이 좋아하세요. 아 진짜. 어 그래요? 오늘 외식하시겠다. 소고기 말. 그거에 소개태꾸만이 아닙니다. 이미 사인하고 있었어요. 그거는. 가족들한테 얘들아 오늘 소고기 먹자. 내가 소고기 하나 줘. 죄송합니다. 웃기다. 설계당했네. 지영아 눈빛이 바뀌었어. 왜요? 제 눈빛 왜요? 눈욕 나. 아, 아 오빠 눈에 눈욕이 나왔다고. 크크. 회식한 두 번 줄이면 되지 뭐. 안 돼. 회식은 이제 좀 줄여야 될 것 같아요. 퀘스트 있나? 아, 네. 화요일입니다. 이제 불필요한 회식과 MT는 최소화하는 걸로. 해외로. 어, 전에 누가 왔다 가셨어요? 아, 머리가 되게 크다. 난 작은데. 난 작은데. 아니 야, 귀가 여기 안 보이는 사람도 뒷사람 누구인지 알아봐. 이거 저 스튜디오 누가 썼나? 아니에요 뒷사람 아니고 그냥 남자분이 왔다 가셨나 보다. 아... 뭔가 이거 녹방 오랜만인 것 같아요. 미국 다, 미국 갔다 왔으니까. 그러니까 지난주에 생방을 해가지고. 진짜 3주? 4주만? 그림부터 딸게요. 시시. 아 그걸 물어볼 걸. 목소리 보험 이런 것도 있나? 없지 않을 거 같아. 성대가 결절됐어. 성대 결절. 네. 뭐. 그런 거 다 당연히 있을 그런 거 같거든요? 하셔야겠다. 다른 거예요? 것보다 그리고 설계사님한테 그거 물어. 생명보험을 그러면 나중에 추가로 나중에 안내해 드릴게요. 그래가지고 그 그럼 수령인을 꼭 사람으로 해야 되나 물어봤어. 그랬더니 뭐래요? 응? 빵 터졌어. 아니 왜냐면 뉴스에 그런 거 나오니까. 댕댕이, 고양이 뭐 이런 걸로 한 사람도 있으니까. 근데 그래서 있대요? 응? 있대요? 할 수 있대요? 알아봐야 된대. 재단으로 살 수도 있나요? 그랬더니 어 그것도 되죠. 진짜? 아니 왜 그게 효놈이야 진짜. 효놈이라고? 가족 같아요. 근데 요즘 생명보험은 그렇대요. 그 사실상 복리가 적용이 이율이 되기 때문에 저축의 의미로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10년 정도 들어놓고 그럼 어차피 다 돌려주기 때문에 10년 정도 살아있으면 이제 거기에 복리 이자를 쳐서 주니까 오히려 그런 저축의 의미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만기해지 그것도 잘 보고 해야 된다고. 아니 근데 이렇게 뭐 에?
불량자를 뱉은 시청자 선정 이벤트로. 유튜브에도 이제 인간들이 좀 독해지기 시작했네. 누구의 신과 함께. 뭘 세상 물정 몰라요, 여러분. 보험을 모를 뿐입니다. 다음엔 약관을 함께 검토해 보는 걸로. 약관? 이 추가로 하는구나, 드실 거를? 거. 근데 원래 잘 확인해보고 해야 되니까. 근데 확인하기에는 두께가 이 정도여가지고 네 개의 보험에 읽어볼 그치? 양이. 그 뭐지? 아빠 성대 결절 걸리세요 누구냐? 성대 결절 걸린다고 수혜자가 여러분이 있는 게 아니죠. 생명보험만 수혜자가 수혜자 되려면 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성대 결절 걸리고 죽으라고? 여러분 안 돼요. 보상 기원. 중간에 바꿔도 되나? 뭘 바꿔? 그 수령자를? 응? 뭔가 될 거 같은데요? 그렇지. 수령자 바꿔도 되겠지. 만약에 내가 누구로 해놨는데 내 마음에 안 들어. 넌 유언장처럼 넌 제외야. 그렇지, 그렇지. 그럴 수 있겠지. 보험의 신을 찾아봐야겠다. 그래, 보험의 신 한번 하자. 보험의 신 재밌겠다. 아, 일단, 궁금해요. 그러니까 설계사 쪽 계열이실 거 아니야? 어차피 오신 분이. 근데 우와. 일단 설계사님들이 말을 너무 잘하니까 그러니까. 밀리더라고. 질의응답을 할 수가 없는. 너무 디테일이 많아서. 생각할 시간을 많이 안 주시고 계속 이렇게 주입. 근데 디테일이 그렇게 많으면 일단 나라에서 커버를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 보험의 위험, 보험 호구 방지 그 나라가 해주는 그게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맞아. 맞아, 맞아. 왜냐면 그걸 다, 그리고 자기가 자필로 기입해야 되는 그 공란들이 되게 많더라고. 나는 아, 그래요? 설명을 다 들었고. 아, 그런 거. 뭐, 환급에 대한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걸 내 자필로 반성문처럼 쓰니까 쓰는 것도 귀찮고. 일단. 그러니까요. 네 개를 넣었는데 네 개를 똑같이 그걸 하고 있으니까 거의 한 두 시간 동안 했는데. 아니, 설명 듣고, 설명 한 시간 정도 듣고. 그쵸. 그래서 굉장히 귀찮더라고. 그래서, 사실상 잘 안 들었고, 안, 그리고 잘 안 들었다고 사인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 그니까요. 그러니까. 약간 나중에 그냥 이렇게 넘기잖아. 보험 오마카세. 약관 오마카세. 4인분 먹었습니다, 4인분. 오마카세. 아. 보험이신 한번 해가지고 내 거 들고 와서 검증 좀 하자. 진짜 너무 재밌겠다. 보험도 과신. 내일 오프닝부터. 그런데 나중에 보험의 신이 와가지고 오, 이거 진짜 어떤 분이 해주셨는지 진짜 잘 들었네요. 막 이거는 거의 평생 뭐 맨몸으로 다니셔도 됩니다. 이럴 정도로 평가 나오면 여러분 사과하세요. 그건 이제 큰 그림을 위한 거 아닐까요? 오빠를 또 고객으로 영입하기 위한. 아니, 방송에 나온 사람이 나를 끼고 잡겠어. 왜요? 그럴 수도 있죠. 요즘은 가능하죠. 얼굴 오픈하고 사기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럼요. 원. 숙보. 돌이신는 영상. 조회수 900만. 40초 완판. 반려돌 열풍. 안녕하세요. 2024년 4월 16일 화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세븐틴 예쁘다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돌 씻는 영상 조회수 900만 40초 완판 반려돌 열풍이었습니다. 반려돌멩이가 유행이다라고 얼마 전에 더잡 퀴즈쇼 퀴즈에서 문제로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요. 요즘 진짜 반려동물 대신에 그 반려돌 유행이 있습니다. 공부할 때, 산책할 때, 또 밥 먹을 때도 옆에 두고 같이 생활을 한다고 하고요. 최근에 어떤 사람이 돌을 씻는 영상을 올렸는데 무려 900만 뷰를 넘겼고 석재 회사가 이벤트로 반려돌 세트를 만들었는데 이게 150세트가 40초 만에 매진되기도 했습니다. 채팅창에 반려돈이라고 하신 분 싹 바로 찾아내드리고요. 일단 무엇보다 세븐틴의 정한 씨,
투모로우바이투게더의 휴닝카이 씨 이런 분들이 반려돌을 키운다고 하니까 아이돌 취미 따라서 돌을 또 키워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베테너들은 어차피 늘 혼자잖아요. 근데 변하지 않는 그것 바로 돌 아니겠습니까? 반려돌 혹은 뭐 반려돌이 좀 오글거리면 돌 친구. 예, 여러분 친구도 필요하니까 그런 거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주 회식 이후로 부쩍 친해진 신입 게스트 김지영 씨와 대강 결정해드립니다 코너를 하겠습니다. 결정이 필요한 사연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또는 화요일 대강 결정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고요. 베텐 녹방은 전과정이 생중계됩니다. 베텐 홈페이지에 녹음 시간을 미리 체크하시고 생녹방 시간에 맞춰서 카카오TV나 유튜브 에라우 채널에 들어오시면 베텐의 비주얼로 떠오르고 있는 김지영 씨의 녹음 과정을 볼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녹음 전에는 프리 선언이 있으니까 일상 문자 소개 후에 김지영 씨 만날게요.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야, 이런 찬양 문구가 아직도 회식이 끝났는데. 이런 찬양 문구 베텐의 그 포인트에서 웃는 거죠? 베텐의 식구들은 이렇게 잘 띄워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읽으실 때 저 엄청 조용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난번부터 계속 물어봤는데 뭘 이렇게 떠들고 싶어? 어? 아, 그건 리액션, 아닌데. 아, 리액션 소리. 아, 조금이라도. 소리는 나도 돼. 그래요? 프리 선언부터 할게요.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김미희님. 저는 요즘 할머니가 봄마다 만들어주신 쑥개떡에 빠졌어요. 이젠 택배로 시켜서도 먹는데 쫄깃쫄깃 너무 맛있어요. 할머니께서 만들어주신 건데 택배로도 또 시켜드실 정도다.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양이 모자랄 정도인가 보네요. 맛있긴 진짜 맛있을 것 같습니다. 쑥개떡. 하, 봄의 쑥개떡 정말. 네, 그 쌉싸름하면서. 근데 이, 성함이 김미희니까, 예, 바이름 미네니 생각나는 느낌이네요. 2119님, 3개월 만에 책 한 권을 겨우 읽었어요. 제 집중력에 현타 오네요. 책은 왜 펼치기만 하면 졸음이 쏟아지나요? 뭐 사실 3개월에 한 권도 요즘 많은 것 같습니다. 요즘은 진짜 책이 참 거의 안 읽히지는 것 같아요. 예. 책임이 별로 없고 오히려 책을 약간 인테리어 소품처럼 쓰시는 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예, 그래도 뭐 책을 꼭 읽지 않더라도 정기적으로 사는 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언젠간 읽을 생각으로. 이시경님, 동생이 회사 근처에서 자취를 하겠다고 하는데 여동생 집에서 회사까지 30분밖에 안 걸려요. 이거 오빠로서 안 된다고 반대를 해야 될까요? 찬성해 줄까요? 오빠가 반대하든 찬성하든 그걸 여동생이 신경이나 쓰겠습니까? 어차피 투표권이 전혀 없으실 것 같고. 예. 채팅창도 네가 왜? 알파야라고 하시고. 그죠? 아, 김지영 끄덕이라고 옆에서. 예. 격하게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오빠는 전혀 알파가 아니죠. 예. 집에서 회사까지 10분 걸려도 오빠에게는 발언권이 없습니다. 예. 알아서 하게 놔두시고요. 3719님, 얼굴 볼 중간에 점이 좀 크게 하나 있는데 조카가 이모 얼굴에 뭐 묻었다면서 걸레를 들고 와서 닦아주네요. 이참에 점 빼야 하는 걸까요? 아, 이모님이시구나. 조카가 굉장히 어리겠죠, 그죠? 예, 그거 저승꽃이야라고 하신 분 있고 조카가 이모를 사랑하네라고 하신 분 있고 수건도 아니고 행주도 아니고 휴지도 아니고 걸레, 그죠? 그래요. 마루 장판인 줄 알았나 보다라고 하신 분도 있고 얼굴이 바닥 같은가 봐. 이분은 제가 차단해드리겠습니다. 대신 근데 이제 조카가 뭐 아기가 있어서 그랬겠습니까? 그냥 엄마가 뭐 뭔가를 닦을 때는 이런 천 종류를 쓰더라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 거겠죠. 네. 프리선언이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랩을 할지 춤을 출지 휘파람을 불지 이런 소소한 고민을 하느라 시간을 허비하고 계시다면 대강대강 결정해주는 대결 남녀가 합을 맞춰 대강 결정해드립니다. 어차피 네 인생이니까. 베텐 회식 자리에 캐릭터가 확실한 사람들로부터 문화 충격을 받은 분입니다. 김지영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배텐 첫 회식이 있었습니다. 김지영 씨도 참석하셨는데 되게 즐거우셨나요? 너무 즐겁다가 네네. 이제 나중에는 거의 육포가 돼서 가요. 육포가 됐다고요? 기가 쪽팔려가지고. 기가 빨렸어요? 아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그렇군요. 어, 이마에 뭐가 뾰루지가 있는 것 같은데 혹시 회식 후유증인가요? 뭐라고요? 아 진짜? 와, 왜 지적하냐고요? 안 보이잖아요. 보여요. 아까부터 이마에 보여요. 저거 점인가요? 물어보신 분들이 많았어요. 아 진짜요? 예. 이마에 점인 줄. 내 있잖아요. 발작 버튼. 아 뾰루지가 내 발작 버튼이다? 아 웃겨. 어 그래요? 빨개졌어. 어, 아니 그럼 이마를 가리고 있을까요? 이마 훤히 드러내놓고는 거기에 딱 봐도 보이는데. 보여요? 오 예. 마이 갓. 그러니까. 버튼이 뾰루지구나. 그래요. 어, 아니 근데 어쨌든 뭐 그때 회식 후유증이에요? 그러게요. 왜 이러죠? 그 술 몇 잔 마셨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어쨌든 그날 좀 애드햄.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날 진짜 재밌었는데 어, 다들 진짜 완전 인싸구나 싶었죠. 저는 완전 원래는 그렇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회식을 굉장히 권장하고 좋아하는 편인데, 배텐만. 저 원래 회식 자체를 굉장히 싫어하고, 근데 이제 배텐의 회식은 좋아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그냥 소소하게 도란도란 뭔가 이제 소소한 재미들을 느끼면서. 근데 어느새부턴가 그 1기들은 안 그랬는데, 1.5기쯤 되는 친구들이 조금씩 이제 난동을 부리기 시작하고, 정예인, 넉살, 이런 사람들이 데시벨이 좀 높고, 희관 오빠가 몇 개예요? 2기죠. 예, 요번 2기 환영회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그 그랬구나. 예, 1기는 아이 성향들이라고 보면 2기가 진짜 이 성향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오빠 계속 택시 막 계속 저희 옆자리였잖아요. 근데 시간이랑 뭐 택시 계속 타시는. 뭐 계속 뭔가 아니고. 맞아요. 거의 도망가셨잖아요. 갈 때만. 뭘 도망가요? 다 같이 일어나. 택시 왔다. 다 같이 일어났잖아요. 혹시 저 간 다음에 또 뭐 3차 있었나요? 아니. 없죠. 그러니까 저 제 택시가 좀 빨리 왔을 뿐이고. 네, 아무튼 1차 끝나고 도망가지 않은 게 참 다행이죠. 예, 왜냐면 1차 장소의 그 제한 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맞아요. 여기서 제가 가면은 좀 서로 아직 좀 어색한 것 같고. 근데 무슨 2차 장소로 옮기는 중에 차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2차에 내리자마자 다들 미친 듯이 치고받기 시작하는데 너무 힘겨웠습니다. 장난 아니었습니다. 네, 누가 제일 좀 시끄럽던가요? 1위. 1위. 희관 오빠가 유희관. 진짜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유희관. 유희관은 뭐 익히 어느 정도 저희가 예상을 했지만 예상 이상의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저는 이제 사실 직업을 모르고 갔었는데 유희관의 직업을 몰랐다? 네네. 아 야구를 전혀 안 봤나요? 네. 그 저는 당연히 개그 쪽을 하시는 줄 알았어요. 저 나중에 집에 와서 찾아봤잖아요. 근데 아, 대단하시더라고요. 그 자리에서는 찾아보지도 않고 집에 와서 대체 저 오랑캐는 뭐 하는 사람일까? 그리고 유희관 검색해봤어요? 아니, 운동을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너무 웃기시니까. 제가 소개를 칭찬. 제가 한 바퀴 소개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야구를 그렇게까지 잘하시는 분이 이렇게 재밌다고 싶었던 거죠. 아, 대충 아마야구 했을 것 같다. 왠지 본업은 개그맨이고 본업은 희극인이고 아니면 그 뭐 개그맨 야구단 그 정도로 생각했는데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아, 진짜 야구는 개그맨으로 참석한 거다. 아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아 그렇게 봐도 무방하긴 해요 사실은. 예 사람들이 진짜 레전드 야구인으로서의 그 모습을 정말 잊게 만드는 퍼포먼스를 갖고 있죠. 정말. 예 충격적이었고요. 저도 사석에서는 처음 봤거든요. 아 진짜요? 예, 저 정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눈앞에 있으니까 되게 힘들더라고요. 예 2위는 예은 언니. 지예은 씨. 네 진짜. 예, 한 살 언니라고 엄청 또 언니 아. 있죠. 예은이라 할 순 없잖아요. 그렇죠. 예. 성도가 있지. 지예은 씨가 여러분 MG오피스의 아, 모습은 장난 MG오피스의 모습은 연기가 아니고요. 극히 일부만 보여준 것이다 라고 보시면 최고였어요. 됩니다. 너무 충격받았습니다. 진짜. 예. 너무 충격받고 예. 제가 중계 캐스터로서 말씀드리면 유희관 대 지예은 별 차이 없었다. 맞아. 막상 막아였다. 둘이 약간 뭔가 기저에 이기고 싶어 하는 그러니까. 느낌이어서 서로. 제가 보기엔 유희관이 한 축구 스코어로 봐도 6-7 정도로 밀렸다고도 볼 수 있어요. 맞아. 여자 오랑캐다. 진짜. 여랑캐. 예, 여희관. 그래가지고, 와, 이 거란 더비 정말 너무 힘들었고요.
예약, 요약을 해드리면 딱 그거예요. 넉살과 정예인 일기에서 대표적인 막강 투톱이 그날 완전 찌그러져 있었어요. 아 진짜요. 네. 다시 보니 선녀였다. 예. 정말 다소곳하고 조용하고. 맞아. 예, 그랬습니다. 하트 시그널 회식이나 뭐 승무원 시절 회식 같은 것도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했죠. 그때랑 좀 다른가요? 아, 뭐 비교가 안 됐죠. 아, 그래요? 일단 하씨 회식은 약간 되게 다들 그 PD님들이나 작가님들이 좀 다 조용하고 감성적이시거든요. 근데 대화를 많이 하는데 여기는 그냥 그렇죠. 온갖 드립이 원래는 안 그랬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짜요? 예, 아. 원래는 안 그랬습니다. 예. 그렇군요. 아, 그리고 다들 이썹을 궁금해 하시는데, 이썹은, 가장 그 도른자 수치로 보면은 무조건 1위. 예, 근데 이제 자주 등판하지 않는다. 맞아. 공을 자주 던지지 않는다. 근데 입만 열면 가장 돌았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그거를 옮길 수가 없어요. 그들의 입에서 나온 어떤 그 내용을. 큰일 납니다. 예. 비방용을 넘어서, 비튜브용. 유튜브로도 얘기할 수 없다. 비튜브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예. 근데 어쨌든 사람들은 그랬고 언급 안 한 사람 있나요 저희가? 없죠. 하여튼 유지혜 씨가 잠깐 그 김지영 씨 기강을 잡았어요. 아 그렇죠. 한번 잡혔습니다. 1차에서 지영 씨가 그 논알콜 선언을 해가지고 나는 저 지금 술을 오늘은 안 마시겠습니다. 자유롭게 그래서 제로 콜라를 드시고 그래서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아 일주어터 있네요. 일주어터는 정말 그 뭐랄까 직업 희극인으로서의 그 정도를 지키는. 정말 마음에 들어요. 아. 제가 보기엔 2기 최고의 영입. 1주부터 가장 마음에 듭니다. 언니 센스가 진짜 예, 분위기 맞출 때 맞추고 예, 또 아이 성향이 너무 많으면 또 아이 성향에 살짝 또 맞춰주고 역시 프로방송입니다. 최고였어요. 예. 진짜. 그렇고 제일 정상이고 그 지영 씨는 1차에 안 마시고 2차까지 넘어왔는데 2차에서도 이제 안 마시니까 갑자기 유지혜가 눈이 돌아가지고 깜짝 놀랐잖아요. 그래서 감기약을 먹는다라고 했더니 누군 감기약 안 먹나? 전형적인 꼰대 멘트. 누군 감기약 안 먹나? 희번득이 나왔습니다. 약간 그때부터 예. 시작하게 되었죠. 예. 그래서 그때부터 드시었고 근데 지영 씨도 그 굉장히 그 충격받은 모먼트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저요? 예. 저에게요? 예. 어디서요? 저는 제 옆에서 그 무슨 그 구두방 아저씨가 기침하는 줄 알았어요. 그 기침 소리가 왜 그래요? 저 순간 남자인 줄 알았어요. 아 제가 재채기를 잘못 배웠나 봐요 진짜. 기침이었어요 재채기였어요. 재채기죠? 재채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약간 감기 기운 있잖아요. 그래요? 네, 약간 짜한데 원래 재채기할 때 약간 야! 이거 진짜 이렇게 소리를 내니까 근데 저 음 자체도 완전 남자의 소리여가지고 예. 오빠가 제가 오빠 옆에 있었잖아요. 이렇게 저는 이쪽 보고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어떤 구두방 아저씨가 으악! 하길래 봤더니 맞아. 김지영이더라고요. 그래서 약팔모 그죠? 내면의 남자가 나타났다. 네, 잠깐 아저씨가 다녀가셨죠. 근데 그거 저만 놀란 게 아니라 모두가 놀랐어요. 그 자리에서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방금 누가 재채기 한 거야? 왜 그쪽 방에 여자들밖에 안 앉아 있었는데? 그렇게 비밀이 밝혀졌네요. 예, 아무튼 희한한 재채기 소리. 혹시 재현 안 되죠? 아, 재현 하기 힘들죠. 나중에 개인기 한번 보여주세요. 언젠가. 이게 웬만한 개인기는 되게 개인기 할 때 빵 터지는데 이 개인기는 약간 놀래는 개인기 있죠. 어? 남잔가? 그 정도였구나. 언젠가 한번 나오겠죠? 예, 예. 그리고 하여튼 김영민님 지난번 고라니랑 술 한 번도 마셔본 적 없다고 했는데 회식 날 털종범 붙잡고 춤추는 고라니 보셨나요? 못 근데 보셨죠? 일단 털종범 씨, 고라니 씨 두 분 다 랩을 못 쳤습니다. 맞아요. 새 멤버들이 진짜 날뛰어가지고 두 분 되게 얌전하셨어요. 그렇죠. 일단 뭐 저에 대한 집단 폭행급 이제 공격은 저는 어느 정도 예상을 갔기 때문에 그냥 가드를 올리고 계속 맞았어요. 예, 다들 막 공격하고 뭐. 그런 걸로 한풀이 하는 거니까 예, 여자 타임도 좀 하고 그랬는데 넘버 투랍시고 원년 멤버도 아닌 이종범이 자기 이제 저 이제 서열이 꽤 높아요 라고 하다가 저 못지않게 두들겨 맞았어. 진짜 뻑하면 이기들이 휘파람 맞아 휘파람 밤양갱 물어봐 제
대롱 감사 하셨잖아. 아추 물어봐. 이렇게. 뭐 음악 나오면 휘처링 해봐. 그래가지고 아, 엄청 말려서 예, 직장 내 괴롭힘 수준이 됐다. 그렇습니다. 예. 아, 이 정도로 리포트를 해드리고요. 그럼 이쯤에서 당분간 함께하는 일부 코너 속의 코너 김지영 씨에 대해 털고 가는 시간입니다. 김지영 배텐 고정 기념 코너 속의 코너 김지영 그녀가 알고 싶다. 김지호님, 김지영님은 남자들이 본인에게 관심 있다는 걸 어떻게 눈치채십니까? 눈빛, 느낌, 촉? 아, 근데 이거 세 개 되게 비슷하지 않아요? 눈빛, 느낌, 촉? 느낌, 눈을 보면 느낌으로 알아서 약간 촉이 오지 않나요? 관심 있으면 약간 뚝딱거리잖아요. 아, 나한테 뚝딱거리는 걸 보고? 네, 약간 그러면 뭐야, 약간 눈이 약간 멜로는 알인데? 멜로눈깔이 되는 걸 보면 딱 안다? 그래요? 그렇죠. 이게 근데 사실 뭐 제가 하트 시간을 4를 다 안 봐가지고 본격적으로 이제 퍼포먼스를 드러내실 때를 제가 아직 못 봤어요. 퍼포먼스? 예, 초반에 이제 소개하고 뭐 이렇게 약간 그런 알아가는 시간 정도까지밖에 안 봐가지고 지겹게 봐서 너무 잘한다 라고 하신 분 있고 생선 돈테 눈깔은 안 되나요? 라고 하신 분도 있고 아, 그러면 본인에게 관심 없다는 거 어떻게 눈치채세요? 없다는 거? 아, 없는 사람은 약간 뭔가 너무 눈빛이 건조하고 정직해요. 그러니까 눈도 피하지도 않고 되게 잘 보고 잘 말하고 이러잖아요. 그건 알죠, 뭐. 그냥 나 사람으로 보는구나. 그럼 뭐 사람으로 안 보고 뭘로 봐요? 멜로 아니, 눈깔을? 그러니까 사람 멜로 눈깔은 뭐 신으로 봐요? 아니, 여자로 보는 눈이 있잖아요. 아, 여자로 보고. 그렇죠, 그렇죠. 여신으로 본다? 아이. 옆 사람은 눈이 안 보여라고 하신 분 있고. 그래요. 아무튼 멜로 눈알 대 동태 눈알. 그렇습니다. 예, 두 가지. 예. 저 형은 안 보여라고 하신 분 있고. 됐고요. 메로 눈알이라고. 됐고요. 조현우님. 멜로 눈깔과 메로 눈깔. 그죠? 아, 이게 딱 정확한 표현입니다. 맞네, 맞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조현우님. 처음 나오셨을 때 비행티 몇 개 푸시면서 항공사 동료들의 핀잔을 걱정하셨는데 실제로 한마디 들으셨나요? 아, 근데 친구들이 저한테 관심이 없어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던데요. 아, 동료들한테 연락 안 왔어요? 뭐 아예 모르던데요. 그냥 뭐 쓰잘데기 없는 얘기나 막 하고 있고. 아, 베텐은 스몰 라디오다. 아니. 아, 그럼 홍보는 안 했습니까? 네, 요즘 베텐이라는 라디오에 고정으로 나가는데 한번 봐줘, 들어줘 이런 식으로는 얘기 안 하셨어요? 얘기는 하는데 다들 대답도 안 해요. 대답도 안 한다고요? 그래요. 야, 뭐 맛있더라 뭐 이렇게 넘어가고. 원래 찐친들 그러잖아요. 어허. 네. 배비가는 진리다라고 하십니까? 크크. 아, 홍재권님, 지영 씨 인생 최대 일탈은 뭔가요? 아, 최대 일탈? 최대 일탈 뭘까? 이것도 약간 얘기해도 되나? 잠깐만요. 그럼 한번 써주시겠습니까? 안 돼요, 오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방송에 얘기할 수 없는 일탈입니다. 여러분, 합법이 아니에요. 네. 아, 잠깐, 더 지우시다. 아, 더 지워요. 예. 진짜 약간... 전과 일범이라고 하시는 그 정도 아니에요. 예, 전과 아니고. 여러분. 예. 일탈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저는 약간 훌쩍훌쩍 떠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계획 없이 갑자기 뭐 아 이때 여기 가야겠다 하는 식으로. 무단결근은 무단결근. 아이, 책임감은 강해가지고 지킵니다. 승무원이 무단결근하면 파장이 너무 클 것 같은데, 그죠? 비행기 떠야 되는데 한 명이 안 왔어. 그 비행기는 못 뜨잖아요. 못 뜨죠. 승무원도 그 이름이 똑같아야 되죠. 아, 뭐 그렇지는 않은데 이제 공항 대기하는 승무원이 있긴 하거든요. 그럼 그 친구는 막 퇴근 막 갑자기 30분 남았는데 누구 안 오면 시부렁시부렁 거리면서 잡혀가는 거예요. 왜요? 구시렁구시렁 거리면서. 보통은 그렇게 얘기하죠. 예. 오랜만에 듣네요. 예, 정말. 그렇습니다. 트래시 토크를 원래 잘하시나요? 트래시 토크를?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요. 되게 정제되어 있는데. 잠깐. 저 이거 뭐. 예. 조심하겠습니다. 예. 피디님 수트를 하나 맞춰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맞춰주세요. 아. 예. 트래시 지형이라고 지금. 아, 내 별명 어떡해. 그러고 보니까 유희관이 이제 선을 많이 넘을 때 지영 씨가
계속 괴성을 외쳤죠. 아, 저 오빠 너무 쓰레기야. 내가 쓰레기인가 봐. 예.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여러분. 안 어울리지만 그런 말을 했다라고 하려고 했는데 안 어울리는 것도 아니네요. 예. 자, 그렇고 최대 일탈. 이건 괜찮나? 안 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체 검열. 매듭, 예. 매듭. 하지만 제가 다시 물어볼 만한 정도의 수준이다. 그러니까 예. 공범 아니에요. 제가 왜 공범이죠? 예. 아, 그렇게 뭐 어마어마한 건 아닙니다. 네네. 김호실님. 승무원 시절에 연예인도 많이 봤을 텐데 기억에 남는 연예인 있나요? 연예인분들 많이 봤죠. 근데 저는 이제 처음에 좀 제대로 와 연예인이 이렇구나 했던 게 강동원 씨가 봤었는데 강동원 씨 너무 잘생긴 거예요. 어. 진짜 그래서 그 당연히 앞쪽에 타실 거 아니에요. 비즈니스나 뭐 앞쪽에. 예. 근데 저는 이제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코노미 근무였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 뭐 가지러 갈 거 있는 척 앞에 가고 가서 계속 서성거리고 그 서성거리면서 보고 너무 잘생겼어 진짜. 야 그럴만 할 것 같아요 정말. 저도 실제로 뵌 적은 없지만. 엄청난 미모가 이미 느껴집니다. 맞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뭐 그러면 거기 서비스 땅콩이라도 좀 더 갖다 드리고 그런 게 있나요? 하려면 할 수 있는데 그때 약간 팀 언니들이 아니어가지고 제가 감히 깐족거릴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몰래 염탐만 했죠. 팀 언니라는 게 이제 원래 소속된 아 맞아요 맞아요. 보통은 팀 근무를 해가지고 팀이 있거든요. 근데 또 팀 없이 조인으로 할 때도 있어요. 근무 배당을 하다 보면 그렇죠. 아, 그래가지고 이제, 야, 그럼 연예인들이 오면 보통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갤리에서. 난리 나죠, 뭐. 아, 누군지 이미 알아요? 알죠, 알죠. 이름들이 다 써있나요, 거기? 이름이, 네, 써있어요. 아, 그럼 오기 전부터 알아요? 오기 전부터 뭔가 이름이, 그러니까 이름만 네. 보고 알기 힘들 수도 있는데, 보통은 예. 다 성함이 알려져 있으시고 독특하시니까, 맞나 보다 하면서 하면 거의 100%. 손흥민 선수 봤나요? 못 봤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럼 강동원 씨 말고 또? 되게 많이 봤는데 박보검 씨도 봤고. 박보검 씨. 이야. 제니 씨도 봤고. 제니 씨. 예. 이코노미에서 유명해 본 적 없습니까? 유명요? 예. 이코노미에 닿는 유명인. 분? 예. 거의 없으시던데. 거의 없어요. 오 그렇구나. 네 그랬어요. 근데 약간 불편하실 것 같아요. 연예인분들이 또 뒤에 타시면 너무 많이 알아보고 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앞에 타시지 않나 그렇군요.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독특한 누군지 몰라도 독특한 그 주문을 한 적 있다. 독특한 예, 독특한 걸 좀 요구한 적 있다. 일반 승객들 중에 승객분들이요? 예. 독특한 요구? 와. 이런 것도 있다. 이런 거. 아 그런 거 약간 그 인도 승객분이 약간 콜 버튼 이런 거 누르잖아요. 네네. 근데 띵 누르시더니 저한테 볼펜 주워달라고 하시더라고. 어? 여기 있는데? 네. 저기 그런 것도 아니고? 네. 아 여기 있는 거? 내 발 밑에 있는 걸 주워라? 네. 볼펜 주워달라는 거 저한테 하죠. 와 이건 진상이네. 그거 왜 그런 거예요? 그 약간 그런 게 조금 남아 있나 봐요. 오. 네, 뭐 잘은 모르겠지만 그분의 개인적인 성향이. 아 이게 떨어졌는데? 네. 이 정도 거리? 네. 이걸 주워달라고? 이걸 눌러서? 띵하든 와가지고 직접 주우시라고 했죠. 아 주우지 않았어요? 싫더라고요. 아니 그건 너무 잘하셨어요. 그렇죠. 글로벌 뭐 이제 그 문화에선 그럴 수 있지만 예, 글로벌 스탠다드 예. 공해상에선 그러기 좀 어렵죠. 예, 강단 있네요. 그래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약간 아니 아니. 뭐 발리우드야 갑자기? 아, 그러니까. 발리우드. 잠깐. 뭐야 발리우드 뮤지컬. 아 이걸 설명. 뮤지컬 마무리예요? 그 볼펜 주워줘. 아 약간. No. 아 진짜. 그게 아니라 그쪽 분들이. 야 영화 한 편 다 봤네. 아니 잠시만요. 문화 차이를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끄덕이 그분들은 약간 이렇게 해요. 이게 이거예요. 아 이게 이거 네. 이게 아니 웃지 마세요. 진짜 이게 뭐라고요? 이게 응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 이게 응이에요? 위아래로가 아니라 양옆으로 이렇게 하시고 아 그래요? 처음 한번 쳤더니 덥네. 발리우드 오 발리우드인 줄 알았어요.
웃겨. 목살 움직임 모소라고 하신 분 있는데 차에 목 흔들리는 댕댕이, 그렇죠? 끄덕이 댕댕이 같이. 아,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시부렁 됐나요라고 하신 분 있고. 아, 김호실님, 남자 승객들한테 번호 적힌 쪽지 받아본 적 있나요? 데이트 신청 많이 들어왔을 것 같아요. 아, 이거 많이들 궁금해하시죠, 승무원들한테. 번호, 명함 이런 거 막 줄 때 있지 않나요? 아. 죄송해요, 표정으로 뭔가. 방금 재채기하려고 그랬던 것 같은데. 뭐 가스가 확 나왔는데? 네? 공기가 여기저기서 다 나왔는데? 아, 얘기하려다 오빠 눈으로 막 되게 욕하시길래. 아니 아니야, 뭘 욕합니까? 팩트인데. 아, 아 나는 난 유독 많았다. 많았죠. 많았죠. 어허. 아 근데 이게 약간 그게 있더라고요. 저는 제 전성기가 언제였던가 생각을 해보면 예전에는 어릴 땐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약간 24다섯쯤에는 예. 진짜 많이 주셨어요. 예. 근데 점차 줄더라고요. 아 조금씩 줄어갔다. 나중에는 분더스가. 그걸로 약간 전성기를 역추론해본 적이 있습니다. 아 기내에서 받은 명함수로 최대 한 비행 때 한 항로 비행 때 몇 장까지 받아봤습니까? 아이 하나였던 것 같은데 뭐 겹치었던 아, 항로당 하나지만 매번 탈 때마다 받기 때문에 제가 뭐 헌팅하러 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 뭐 받은 거니까 예 명함을 드린 적은 없을 거 아니에요. 아예 없죠 없죠. 그렇군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처리하나요? 그런 명함이 들어왔어요. 근데 받기는 하죠, 당연히.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씨라 막 이럴 순 없으니까. 네네. 받는데 뭐 연락을 드렸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 인도 분이 또 불러요. 갔더니 명함이 여기 있어. 노. 아 너무 눈앞에서 찢은 적 없죠? 아 그럼요. 하지만 받아서 받으면 그쪽이 뭐 근데 주면 어떤 프로세스예요? 이제 받으면 그쪽도 명함 주세요 이래요? 아니면 그 명함으로 한번 연락 주세요 그러나요? 근데 이제 보통 되게 수줍어 하실 거 아니에요?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승무원한테 그 자리에서 승객으로 명함을 예, 주는 예. 게 해서 약간 되게 수줍어하면서 그냥 이렇게 주세요. 경배하는 소리로. 그리고 그럼 받아서? 그리고 되게 오히려 저를 모르는 척 하시더라고 그 이후. 아 보통 이제 비행기 이륙하고 안전벨트 사인 그거 꺼지면 바로 주시나요? 아, 아니요 보통 아니야. 약간 내리기 전? 그러지 않을까요? 그렇군요. 그러고서 약간 오히려 수줍으셔서 외면하시고 빨리 내리시고 이러시는 것 같아요 보통은.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근데 승무원들은 뭐 여기에 대한 그 지침이 있나요 내부적으로? 만약에 승객이 준 명함에 문자를 보냈다 이러면 뭐 규정 위반이다. 아 뭐 내부 지침은 이제 일단 받고 그냥 보이지 않는 곳에서 처리한다. 아 내부 지침은 그런 식으로. 그렇죠, 맞죠. 권장 사항. 근데 뭐 마음에 들면 당연히 그렇게 만나서 연애하고 결혼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아 그래요? 그럼요. 오 승무원들도 응답을 하시는구나. 그럼요. 그렇군요. 자, 그러면 5833님. 크로스핏을 하신다고요? 어쩌다 그런 고강도 운동을 시작하게 됐나요? 크로스핏. 제가 일단 약간 뭐 요가, 필라테스 이런 운동도 좋아하거든요. 근데 네네. 그런 거를 하는데 친오빠가 크로스핏을 한 7년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몸이 좀 면역력이 약하다 보니까 운동 정말 운동 같은 운동을 해라. 그러니까 그전에 운동들이 운동 같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네네. 체력이 엄청 증진될 수 있는 걸 해야 된다 해서 저를 강제로 끌고 갔죠. 오빠가 영상을 많이 챙기네요. 많이 챙기죠. 그전에 했던 운동은 뭐예요? 그전에? 필라테스 했던 것 같아요. 필라테스. 필라테스 굉장히 고강도 운동이긴 한데 뭐 이제 땀을 막 흘리고 그러는 건 느낌이 좀 다르죠. 예, 좀 예, 다른 땀이 나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운동하는 오빠와 약하는 동생. 자, 여기까지 코너 속의 코너 김지영 그녀가 알고 싶다 해봤고요. 4월까지만 저희가 이 코너를 하려고 하니까 김지영 씨에게 궁금한 질문이 있으시면 샵 1077번으로 문자 보내시고 화요일 게시판에 말머리 그알 달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2부에서 이제 본 코너 갈 건데 오늘 대강 결정해드립니다의 주제는 직장 고민입니다.
직장에서의 처세술 및 결정하기 힘든 짜잘한 고민들 저희가 합을 맞춰서 결정해드릴게요. 저 의견이 잘 맞는지 안 맞는지 숫자가 정립이 되는데요. 의견 맞은 숫자가 많으면 맞대이가 되면서 패스, 그리고 의견 다른 숫자가 많으면 안 맞대이가 되면서 정립이 됩니다. 안 맞대이가 3주 연속 계속되면 건배사 벌칙이 있는 강제회식 페널티가 주어집니다. 이거 좀 바꿔야겠네요, 그죠? 이번에 회식 때 제가 너무 뒤여가지고 회식은 좀 드물게 하는 걸로. 이거 재밌던데요. 그래요. 아무튼 그 지난주 맞대이였기 때문에 오늘도 새롭게 시작합니다. 자, 마골피의 비행소녀 듣고 돌아옵니다. 기침이 아니었구나. 그런가 봐요. 재채기였어. 거의 공사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시켰어. 진짜 먼지 엄청난 데서 일하시는 분이 화학질을 해. 근데 저 어떻게 작게 해요, 재채기를? 응? 작게 하는 법을 모르겠어요, 재채기를. 보통 재채기는 애취에 가까운데. 그게 되나? 난 왜 안 되지? 근데 김지영의 재채기를 굳이 한글로 옮기면 뭐라고 해야 되나? 와크! 이런 느낌? 와크! 와크! 이제 아추, 애취 뭐 이런 건데. 본캐가 튀어나와버리네. 네, 2부 시작하겠습니다. 사연은 9페이지 속도 있습니다. 혜성재텐 2부가 시작됐고요. 대충결정 시즌2 대강결정해드립니다. 화요게스트 김지영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직장 고민입니다. 자, 김지영씨도 직장인이었으니까 7년이나 그렇죠. 예, 뭔가 이제 고민거리들이 많았을 텐데 보통 뭐 승무원들의 이야기는 이제 관심을 많이 모으기 때문에 승무원의 직장 생활 뭐 이러면서 여기저기서 막 판단하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뭐 이제 고민이 있으셨던 게 있나요? 직장 생활하면서? 아, 근데 승무원이 조금 특수한 직장 생활인 게 이게 직장인인데 동료들이랑 해외에서 같이 놀고 먹고 자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붙어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요. 아, 서로. 네. 예. 그래서 만약에 뭔가 직장인분들 상사가 되게 안 맞으면 힘든데 승무원일 경우에 훨씬 그 고통이 배가 될 수가 있죠.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네. 2인 1실로 있어야 되나요? 숙소도? 잘하시네요. 네? 아니, 왠지 그럴 것 같아서. 왜냐면 저희 그 SBS 출장 문화도 2인 1실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바꿔놨습니다. 아, 진짜요? 1인 1실이어야 된다. 사람은. 네, 뭐, 그래요? 네. 근데 뭐 다 승무원은 다 2인 1실은 아니고 오빠가 아시는 분은 아마 쭈니어셨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번이 어린 제가 아는 분들, 사람이? 사번이 어린 분들 제가 누굴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니 그 뭐야 더글로리바도 나오잖아요. 더글로리바도 그 승무원 캐릭터 이름을 까먹었는데 혜정인가? 혜정 혜정이라고 혜정이가 알려주네요. 혜정이가 그 같이 있잖아요. 후배랑. 네, 그걸 보면 뭔가 이제 같이 방 쓰지 않나? 예. 맞아 맞아. 뭐 그 주니어 분들이 같이 쓰시고 정직원 되면은 2년 있으면 저희 회사? 는 아니지만 예. 이제 어쨌든 제가 근무하던 곳은 2년이 있으면 혼자 썼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되게 주니어 승무원 분들만 같이 쓰고는 합니다. 근데 왜 주니어라고 하고 쭈니어라고 그래요? 그러게요. 주니어. 나 왜 주니어라 하지? 예, 그렇군요. 쭈니어. 귀척지형이라고 하시는 아니 아니야. 다들 이렇게 해요. 네, 그래요. 쭈니 누구냐고. 전 남친이 쭈니 아니냐. 네. 그래요. 여러분이 쭈꾸미잖아요. 예, 쭈꾸미라고 안 하고 쭈꾸미라고 하지 않습니까? 원래 표준은 쭈꾸미인데 그거랑 비슷하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역시 붙어서 생활하는 직장만큼 힘든 게 없고 그쵸. 직장 선후배랑은 최대한 멀리 있는 게 좋다. 예. 그런 누구나 공감하실 거예요. 자, 대강 결정 사연 가볼까요? 1698님 것부터 소개해주세요. 자, 1698님 사연입니다. 남자인 직장 동료가 제 친구를 소개시켜달래요. 소개는 시켜줄 수 있는데 그렇다면 제 친구가 전 남친이랑 10년을 사귀었다는 얘기를 해야 할까요?
말 안 하면 나중에 한 소리 들을 것 같긴 한데 남의 연애사라 굳이 싶기도 해서요. 직장 동료 소개팅 시켜줄 때 전남친 사귄 TMI 말한다 안 한다. 아. 정리해드리면 본인이랑 뭐 그 남자인 직장 동료가 어떤 특별한 관계였던 것도 아니고 그쵸? 친구랑 특별한 관계였던 것도 아니고 남자인 직장 동료가 내 친구를 소개시켜달라고 했다. 근데 전 남친이랑 10년 정도 장기 연애를 했던 걸 알고 있다. 내 친구가. 근데 그거를 얘기를 해야 되느냐로 보면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자, 말한다. 안 한다. 하나, 둘, 셋. 안 한다. 맞았습니다. 맞아. 예. 안 한다. 왜요? 일단 10년이면 진짜 길기는 하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만약에 친구라면, 그 당사자라면 친한 사람이나 정말 가까워지고 싶은 사람 아니면 굳이 얘기 안 하고 싶을 것 같거든요. 아, 얘기 안 하고 싶을 것 같은 마음은 그러니까, 있어요? 괜히 뭔가 너무 거리감이 느껴지거나 내가 낄 수 있는 자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뭔가 한 번 밥 먹고 끝나는 사이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사람이 저에 대해서 아는 것도 불편할 것 같고 이런 느낌 때문에 아 친구의 입장이 됐을 때 얘기 안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이 느껴진다? 그렇죠. 그럼 이 사람은 좀 무례한 느낌이 있는 건가요? 친구면 친구지 뭐 친구의 TMI를 얘기한 해만 하고 있어? 아니 아니죠. 뭐 얘기할 수도 있긴 하죠. 근데 뭐 알아서 아 그냥 남의 얘기는 안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니 뭐 전남친 사귄 게 길면 친구가 그 얘기를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남자인 직장 동료가 미리 그 사전 정보를 그렇게까지 알아야 되나. 그쵸. 사전 정보를 어디까지 얘기해 주는 게 제일 깔끔한가요? 나이? 그냥 사진 얼굴. 아 얼굴 보여줘야 돼요? 얼굴 안 보면 잘 안 하시는구나. 얼굴 안 보고 어떡해요. 그렇죠. 예전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희 시대에는 소개팅. 진짜요? 예. 와 진짜요? 예. 아 저는 소개팅을 해본 적이 없는데 맞아, 없다고 소개팅을 주선할 때 저는 그때만 해도 사진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알고 나가라고. 예. 그래서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앞서갔던 중매자네요. 주선자네요. 중매자가 아니라. 중매자. 중매도 했으니까. 그렇군요. 네. 그럼 TMI 말해야 되는 건 뭐가 있을까요? TMI 말해야 되는 거? 네. 뭐 있을까요? 만약에 그 결혼했었다. 그런 건 얘기하는 게 낫겠죠? 아 결혼했었다는 얘기. 돌싱이야. 아 좀 중요하긴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나중에 결혼하는데 갑자기 알게 되면 좀 주선자가 욕을 먹을 수도 있는 부분이 약간 있죠. 애기가 있거나. 네. 그거는 이제 본인이 알아서 할 일이긴 한데 정보는 줘야 된다. 그렇죠. 수배 중이면 알려줘야 된다. 그거는 경찰서에도 알려야 돼요. 예, 본인만 알고 있다가 소개팅할 때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예. 그래요. 병력은 얘기해 줘야 될까요? 병력. 병력. 아, 그 친구가 약을 되게 많이 먹어. 뭐 이런 거. 술을 되게 많이 병력. 먹어. 병력. 술. 술까지는 괜찮네요. 병력. 술까지는 괜찮은데 약 많이 먹는 건 얘기하지 마라. 약 많이 먹는 건 얘기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근데 소개팅 자리에서 식사한 다음에 갑자기 약을 이렇게 털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먹을 먹어요. 시간이 돼서 그거 가발이다. 저 가발이야. 얘기해야 되나요? 해야죠. 아 해야 돼요? 그렇군요. 재채기 소리여보는요? 재채기할 때 놀래지 마. 별걸 다 얘기하네요, 정말. 네. 그렇군요. 그런 건 자수시켜라. 아, 가발은 자수시켜라. 가발 자수하기 너무 힘들걸요. 진짜요? 자수 어떻게 해요? 이렇게 눈앞에서 이렇게 빼요? 어떻게 해요, 자수를 해요? 아, 어떡해. 재채기 하면 가발 떨어진다. 아, 두 개를 동시에 보여줄 수 있는 방법. 그러네요. 네, 그렇군요. 일타쌍피. 안 한다가 맞고요. 자, 김석희님 거. 김석희님이 보내주셨는데요. 회사 선배랑 마주보고 얘기하면 코털이 보입니다. 이럴 때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에요. 남자 선배면 말했을 텐데 여성분이라 상처받을까 봐 걱정이 됩니다. 화장실 가보시라고 돌려서라도 지적을 할까요? 아님 아예 모르는 척 할까요? 아, 여자분인데 여자 선배인데 그 개미다리가 나와있다. 아, 어떡하니?
뽑아주러 가신 분들이 있는데 직장 생활도 안 해보고 연애도 안 해본 분들이 있다는 거죠. 뽑아주라고요? 애완 개미야. 이거는 뭐. 코에서 개미 키우니?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애완 개미라고 얘기를 해요? 코에 개미 키우세요? 뭐 그 목소리로? 라이터로 지져주자라고 하시면 아, 점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여러분, 하시네요. 여러분. 연애도 안 해보고 직장 생활도 안 해봐가지고 베텐너들 이거. 예. 이거는 저는 뭐 대답 바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자 지적한다 안 한다. 하나 둘 셋 지적한다. 아 진짜요?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 어떻게 말하실 거예요? 제 손에 피 묻힐 수는 없기 때문에 손 안 대고 코풀기.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시킨다. 아? 예. 네. 막내 사원한테. 어? 일로 와봐. 네가 얘기해줘. 아? 너무해. 예? 네. 네? 진짜 별로야. 인성 쓰레기라고 하시면 있고. 최악의 세대가 맞다라고 하시면 있고. 아 그래요? 그럼 한 명이 더 알게 되겠네요? 오빠가 말하면. 아 그러네. 아 그럼 안 되겠네. 너무 나빴다. 저쪽 신사 저쪽 신사분이 보내셨습니다. 그런 식으로 전달해? 직장 내 갑질이라고 하시면 그 막내 사원은 무슨 죄냐? 아 근데 이거 너무 말하기 민망하니까 뭐 세수 하실 테니까 집 가서 그때 보시지 않을까요? 못 보실라나? 누군가가 처리하겠지라고 생각하면 이제 편안할 수도 있죠 마음이. 근데 이제 누군가가 처리한다고 했을 때 모두가 똑같은 고민을 할 것 같은 일단 데미지가 좀 크기 때문에. 데미지는 큰데 일상생활에 큰 지장은 없고 맞아. 그래서 다들 그냥 쉬쉬하면서 며칠 몇 달을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거래처도 알고 사장님도 알고 점점 더 길어질 수도 있고 아. 예. 그래서 아 근데 이거 너무 내가 무거운 짐을 지는 게 낫다. 예. 그 사람한테 이제 뭐 크게 그게 없으니까. 아니 뭔가 뭐 약간 이렇게 그냥 가위를 사다 드린 게 나을라나? 꼬탈 가위를? 네 조용히 있어. 선물이에요 하면서? 뭐가 달라요? 더 나쁜가? 그쵸 더 나쁘죠. 아 아니면 아예 뭐 이제 내가 잘라주겠다라는 식으로 약간 모성의 캐릭터로 어필하든가 일로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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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그럼 더 그런가? 근데 왜 그러면 안 한다 하셨어요? 그냥? 이거는 남이 알아서 할 일이다? 아 이거 너무 그러니까 말하기가 너무 민망할 것 같아요. 어떻게 말해야 될지 보통 얘기를 할 것 같은데 다른 거는 이거는 도무지 예쁘게 말할 수가 없어. 채팅창에 익명의 투서를 하라고. 어 괜찮다. 익명의 투서. 그러네 괜찮네. 괜찮네요. 그 방법을 쓰는 것도 그러면 또 공포감에 시달릴 수도 있겠죠. 그죠? 누구 봤을까? 뭐 이런 식으로. 누구 봤을까? 예. 아. 알겠습니다. 이거는 참 어려운 겁니다. 어렵네요. 어쨌든 개인적인 코 관리는 알아서들 좀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만약에 얼굴에 뭐가 잘못 묻었다. 이런 거 얘기해 주기 민망한 게 그런 거잖아요. 코털, 눈곱, 그다음에 뭐 침 묻었다. 침 묻은 거 아닌가? 바로 뭐 저 뾰루지 났다. 이에 고춧가루 묻었다. 뾰루지는 이 티어에 안 들어가죠. 그렇습니다. 네. 예. 자 그러면 3096님 거. 이번 주 회식에서 오랜만에 팀원끼리 노래방 가는데요. 나이가 많은 분들도 많아서 선곡이 신경 쓰입니다. 최신가요 투어스의 첫 만남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를 부를까요? 아니면 다 같이 따라 부를 수 있는 봄 노래 벚꽃 엔딩을 부를까요? 지영님은 회식 때 노래방 가면 안 빼는 타입인가요? 빼는 타입이에요? 안 빼는 타입이에요? 저 처음엔 약간 아 막 이러면서 빼는 것 같긴 해요. 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조금씩 마시고 취하고 하면 이제 이번 회식 자리랑 비슷한 패턴이네요. 처음에는 이렇게 사양하다가 그렇죠, 나중에 그렇죠. 이제 마시기 시작하면서 하면서. 아, 저 오빠 뇌가 쓰레기야 이런 얘기하고 남자 재채기하고 그렇죠. 자 첫 만남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 혹은 벚꽃 엔딩. 자 하나 둘 셋 벚꽃 엔딩. 왜 벚꽃 엔딩 고르셨어요? 말씀하신 대로 첫 만남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를
좀 부장님 같은 나이대 분들이 모르실 것 같아가지고 그럼 아이 되게 노래방에서 모르는 노래 부르면 은근히 민망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벚꽃 엔딩은 뭐 국민 가요 수준이니까 그쵸. 예. 떼창 가능. 네네네. 성재형이 부장님 나이대잖아고 하신 분 있고 그렇죠. 예. 자 3590님 거. 회사 주차 자리가 고민이에요. 회사 야외 주차장에는 벚꽃나무가 많아서 퇴근할 때 차가 꽃잎으로 덮여있으면 늘 치워야 하는 게 번거롭고요. 아니면 걸어서 10분 거리인 실내 주차장에 가야 하는데 가까운 야외 주차장과 걸어서 10분 거리인 실내 주차장 어디가 나을까요? 야외냐 실내냐 10분 거리 실내 주차장. 예. 되게 현실적인 고민이다 이거. 예, 실내 주차장이면 이제 뭐 세차했어도 세차하고 비가 와도 예, 굉장히 깨끗하게 퇴근할 때 만날 수 있고 온도도 거의 비슷하게 여름에도 시원하고 겨울에도 뭐 별로 춥지 않고 자 야외 주차장 대 실내 주차장 하나 둘 셋 야외 진짜요? 예? 왜요? 어, 아니 뭔가 오빠 성격에는 뭔가 되게 효율적인 걸 추구하실 것 같았는데 치우기 귀찮아가지고 저 T 아니고 F입니다 예.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예. 자꾸 안 들어 형 좀 걸으라고 하시면 되는데 아니 뭐 또 야외 선택했다고 걸으라고 저는 그 야외 주차를 선호합니다. 예, 오히려 예, 왜냐하면 그 눈이 오거나 벚꽃나무 잎이 막 떨어지는 건 잘 못 봤던 것 같고 오히려 좋을 것 같고 낙엽 이런 거가 차에 쌓여 있는 거를 싫어하지 않아요. 아 예, 진짜요? 그렇습니다. 예. 걷는 게 싫으신가요? 차 사랑하려고 하신 분 있는 거 아니고요. 어떻게든 나쁜 쪽으로 생각하시려고 그러는데 근데 무슨 차 타는지 어떻게 아세요? 그러게 말이에요. 어떻게 아실까? 그 차가 아니면 어떡하려고. 신기하다. 차 아닐 수 있습니다. 예. 아무튼 그 저는 그 눈 치우고 이런 거를 하도 군대에서부터 많이 해가지고 크게 차 있는 거 털어내는 게 약간 즐기는 쪽에 가깝습니다. 진짜? 예. 신기하다. 물론 세차해놓고는 잘 안 하지만 예. 그럼 실내가 더 낫지만 예. 저는 뭔가 치우는 게 귀찮지는 않은데 원래 약간 직장 생활하면 안 걷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일부러 조금 생활에서 걸으려고 해가지고 전 좀 거리 있는데 되는 걸 원래도 좋아해요. 아 그래요? 네. 10분 정도? 나쁘지 않 10분 정도면 사실 나쁘진 않죠. 그렇죠. 나쁘지 예. 않죠. 자, 배성재 운동회라고 오고 있고요. 이것 때문에? 자, 2대2 맞은 거 2개, 안 맞은 거 2개고요. 7027인 거. 직장 동기가 곧 생일입니다. 이럴 땐 무난하게 커피 쿠폰을 주는 게 낫나요? 선물 결정하기가 너무 힘든데 그냥 축하한다고 말만 하고 다음에 동기가 먹고 싶다는 밥 한 끼 사주는 게 나을까요? 커피 쿠폰, 밥, 어떤 게 좋을까요? 커피 쿠폰. 밥을 동기. 나중에 사준다. 직장 동기. 자, 직장 동기가 몇 명이세요? 동기요? 네. 합격 동기 기수로 따지나요? 그 항공은? 네. 그러면 한 120명? 그렇게 많이 뽑아요? 많아요. 아, 그럼 다 서로 모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동기여도 그 많으니까 또 이제 반이 나뉘거든요. 한 반당 한 30명에서 4개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같은 반 친구 아니면 좀 친하진 않죠. 같은 반이 있어요? 네네. 교육 때. 아, 교육할 때. 다 같이 뭐 이제 합숙 교육 이런 거 없나요? 합숙은 아니고 네 달 동안 맨날 출근하면서 지상에서 교육을 하기는 해요. 아 그게 한 반 단위로 돌아가요? 네. 친해지죠 엄청. 아 약간 그 군대 신병 교육 때처럼 육군 훈련소처럼 이렇게 한 달 정도 어디 집중 훈련을 받고 이런 합숙하면서 막 마지막에 캠프파이어 하고 막 울고 막 이런 거 없어요? 회사니까 네. 그렇지는 않죠. 저는 그 KBS 합격했을 때는 한 달 동안 합숙을 했어요. 신입사원 한 140명이. 그래서 나중에 엄청 정이 들어서 떠날 때도. 너무 신기해. 왜냐면 각 그 부서로 이제 막 흩어지는데 직종이 다 다르니까. 근데 이제 거기서 마지막에 열린음악회에서 한번 이렇게 그 가족도 초청해서 파티 한번 하고 거기서 우는 사람 되게 많아요. 울겠다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근데 KBS에도 있으셨어요? 네네. 울고 배신하는 게 제일 나쁘다고 하거든요. 예. 아니, 배신이 아니죠. 예. 배신. 예. 배신. 그래요. 3회 배신. 왜 3회 배신이죠? 그러게요. 예. 1회 배신, 아, 2회 배신입니다. 2회. 배신. 예. 자, 배신. 자,
커피 쿠폰 밥. 하나, 둘, 셋. 커피 쿠폰. 아, 맞았습니다. 그렇죠. 커피 쿠폰 왜요? 아, 밥 먹기도 힘들어요. 아, 동기들이 만나 단톡방은 있는데 만나자고 하면 절대 안 나가시는군요. 아니, 그건 아닌데. 아니, 쿠폰이 무조건 낫죠. 밥을 언제 먹어? 안 먹을 생각 없어, 동기들이랑. 지영아 친구 있니? 라고 하신 분 있고. 비대면 주고. 아, 티. 그래요. 아, 남자 없으면 안 나가는구나라고요? 아니, 뭔 말이에요? 전 안 읽었는데 왜 읽으세요? 남자 없으면 안 나가나요? 아니죠, 아니죠.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 근데 동기에 남자도 있나요? 남자 승무원도 요즘 있잖아요. 있죠, 있죠. 아, 그럼 한 반에? 아, 근데 좀 적어요. 약간 한 반에 4명, 5명? 30명 중에 4명, 5명이 남자다? 그렇죠. 어. 야, 그들은 그러면 뭐 청일점 이런 소리들 많이 들었겠네요, 그죠? 그렇죠. 극여초 반이네요. 장난 아니죠, 다들. 어. 부럽다고 하신 분, 꿈의 직장이라고 하신 분이 있고, 예, 노예라고 하신 분도 복지 있고. 복지 최고래. 어, 역배텐, 그죠? 역배텐. 역배텐. 아나운서도 그렇잖아라고 하시는데, 아나운서의 성비는 그 정도는 아니죠. 예. 아나운서들은 보통 2대1 정도? 2대1. 여자가 2명, 남자 1명, 이 정도라고 봐야 되고. 그 정도면 뭐. 예. 자, 3대2고요. 그 다음은 조혜진님. 제가 팔랑귀인데요. 올해 부서 총무를 맡았어요. 회식 메뉴를 결정하고 장소 정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메뉴 결정하기 힘들 땐 팀원들 보는 앞에서 사다리를 탈까요? 아님 투표해달라고 부탁해서 결정할까요? 사다리 대 투표. 팀원들 보는 앞에서 사다리냐? 아니면 투표해서 부탁하느냐? 사다리 대 투표. 자, 하나, 둘, 셋! 투표! 맞습니다. 예. 아, 근데 이것도 약간 궁금한 게 사다리는 만나서 하나요? 사다리는 아니면... 어느 정도 꽤 많은 인원이 모였을 때 앞에다가 이제 궤도 같이 뭔가 써놔야죠. 그죠. 그리고, 좀... 예. 그리고 이제 사다리 타는 거를 보여줘야 그게 공정하죠. 예. 사다리 타는 앱이 있어요, 다. 아, 앱? 예. 앱으로 근데 한번 눌러서 해버리면 사람들이 부정을 또 이제 부정 의혹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 아날로그로 한번 그 매직으로 찍 따라가서 하는 게 제일 편합니다. 예. 그러면 무조건 투표도 만나는 거 싫잖아요. 김지영 씨는 어지간하면 직장 동료는 안 만나는 걸 최우선으로 하는군요. 아, 그렇진 않은데 아이, 안 만나는 게 낫죠. 어, 그래요. 차갑네. 예. 나 팀인가? 예. 안 좋게 나갔구나라고 하신 분도 있고. 아니에요. 적에 맞지라고 하신 분이. 근데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저도 직장 동료들을 왜 만나야 되나? 아, 그 정도세요? 예? 그럼요. 예, 직장 동료들은 그냥 직장에서만 봐야죠. 진짜요? 예. 더군다나 그 아나운서 쪽 일도 이제 출장을 가거나 아니면 뭐 야근을 하거나 이러면 길게 봐야 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안 보는 게 맞죠. 예. 그래요. 굳이 네네. 뭐 이런 걸로 봅니까? 예. 가늘고 길게 가요. 직장 동료들 안 봐야 길게 간다. 투표합시다. 뭔가 또 다른 의미. 자, 4대2 3791님 거. 다이어트 할 겸 점심을 삶은 달걀로 때우고 점심시간을 활용하고 싶은데 남는 시간에 뭐 할까요? 마사지 받고 오기 아니면 수면실에서 낮잠 자기 아니면 조용한 커피숍에서 독서. 삶은 달걀을 몇 개 드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러게요. 뭐 한 대여섯 개 드신다고 보고. 네? 단백질 양을 채우려면 보통 다섯 개 정도는 먹어야 되니까. 아, 진짜요? 네네. 네. 하긴 남자분들은. 자, 점심시간 활용해서 한 두 시간이라고 보면 마사지, 수면, 독서. 자, 셋 중에 하나. 하나, 둘, 셋! 독서! 수면실에서 낮잠 잔다? 왜 독서 좋아하세요? 점심시간에 책 읽는 거? 그러니까 뭐 그 꼭 문자 독서가 아니더라도 저는 만화 보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뭔가를 읽고 있는 느낌? 예. 그것도 넣어주면 안 되나요? 웹툰 이런 거요? 그렇죠. 웹툰이나 아니면 그 예전 만화, 책 만화 그런 것들. 예.
그런 것도 허세 미쳤네라고 하십니다. 아니, 만화 읽는 허세. 예. 아닙니다. 그리고 책도 읽어요. 예. 안 읽어요. 네. 지금 뭘요? 아, 아니요. 맥심 뜨길래. 아니. 아닙니다. 그거를 어떻게 커피숍에서 읽어요? 그러니까, 누나, 예? 어떻게 읽어? 그 정도는 아니시겠죠? 그렇죠. 그것도 독서입니다. 예. 독서죠. 독서인데, 이제 공개된 데서 읽으셔도 되시면 읽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공개된 데서는 못 읽겠습니다. 자, 4대3이고요. 0193님 거. 회사 복장이 자율이긴 한데, 남자 직원들이 반바지를 입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지난주는 진짜 바지 찢고 싶을 정도로 덥더라고요. 올 여름도 무지 더울 것 같은데 올 여름에 반바지 입고 출근하기 도전해볼까요? 굳이 남들이 다 안 하는데 이유가 있으니까 저도 나서지 말까요? 반바지 입고 출근 내가 먼저 한다 만다. 이게 자율인데 반바지는 조금 고민되긴 하죠. 어, 그래요? 승무원들은 그 공항으로 출근하는 거 말고는 없나요? 그... 아예 출근이? 본사 가긴 하는데 유니폼을 늘 입고 가야 돼가지고. 아, 규정이 엄격하군요, 승무원은. 정말? 그 방송국은 이제 규정이 없어요, 복장 규정이. 예, 근데 이제 보통 기자분들은 아무래도 출입처에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정장을 주로 입고, PD들은 반바지를 많이 입고, 왜냐면 편집실에 앉아 있어야 되니까. 아. 예, 아나운서들은 그냥 적당히 입는데 반바지는 잘 못 본 것 같아요. 예. 그런 게 또 있구나. 예. 그래서 이제 본인의 니즈에 따라서 입는 거에 가깝긴 한데 자율이 진짜 이제 실내 근무하시는 내근하시는 행정분들 그런 분들이 과연 자율일 때 반바지까지 입을 수 있느냐 자 보겠습니다 네. 반바지 입고 출근 내가 먼저 한다 만다 하나 둘 셋 만다 한다 아, 남자들 반바지 입어라 아니 그 아 이게 제가 좀 진짜 이런 상황을 겪지는 않아가지고 그럴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타인한테 관심이 없지 않아요? 그렇죠. 그냥 편하게 입어도 되지 않나. 하긴 뭐 다리 털 나오는 걸 좋아하실 테니까. 털 구경. 아 남자들 털 구경하기. 네. 자. 네, 그래서 뭐. 입어도 되지 않나요? 아, 그쵸. 왜 안 입으세요? 아. 뭔가 이제 저도 회사 생활을 했을 때, 그, 반바지를 입는 게, 보통 엘베에선 섞이거든요? 그쵸, 그쵸. 네, 엘베에선 섞이기 때문에, 복장이 진짜 자유로워서 누구나 반바지 입고 다니는 곳에서는 입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반바지 입는 사람이 지금 이 정도면 없다는 거잖아요. 그... 네, 없는데 지금 내가 시작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과연 잘 될까? 그게 그런가? 네. 근데 지금 이렇게 하다가 알았는데 팔에 털이 하나도 없네요? 하나 있습니다. 하나 있어요. 원래 없으세요? 네. 왜 남의 몸에 털을 보고 아니 갑자기 아니 손털은 있어요. 손털은. 진짜 하나만 있어. 네. 아, 호랑이 털. 예? 호랑이 털. 호랑이 털은 뭐예요? 이렇게 하나만 나는 거 호랑이 털이라 해요. 아, 그거 호랑이 털이라 그래요? 네. 어, 하나 배웠습니다. 우단발라고 알고 있었는데. 예. 우와, 신기하다. 저는 이제 위아래가 아예 그 체질이 달라요. 그래가지고. 오? 오. 예. 그럼 다리털이? 다리털이 많아요. 다리털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 절대 반바지를 입지 않습니다. 우와, 신기하다. 네네네. 그렇군요. 그렇고요. 알고 싶지 않다고 하신 분 있고 누구 물어보신 분이요. 갑자기 구경했어. 진짜 반인 반수네라고 하신 분. 털 숨진? 털을 숨긴 찐따 이런 건가? 그래도 안 돼요? 아이고 어떡하니 또. 그렇죠. 못 쓰죠? 못 써요 못 써요. 네. 여자 이섭이 또 나왔네요. 그래요. 털을 숨긴 찐 사람. 찐 사람. 찐 사람. 쪘다. 찐사였다, 제가 좀 쪘기 때문에. 예. 털을 숨긴 살 찐 사람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네. 예. 자, 아무튼
그리고 이제 반바지 용기를 내려면 그 남자들도 그 다리 모양을 좀 신경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진짜? 종아리가 좀 안 예쁘다 이런 생각이 들면은 많이들 안 입으십니다. 네. 그렇고요. 배성재 털 숨기시라고 자꾸 털을 숨긴 찐 사람입니다. 예, 찐 사람. 예. 저도 종아리가 엄청 굵어가지고 절대 내놓지 않습니다. 아 진짜요? 예. 아니 종아리 굵은 게 왜요? 남자분들 종아리 굵으면 멋있지 않아요? 아니에요. 또 그게 진짜? 예.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4대 4인데 맞는 걸로 끝날 건지 안 맞는 걸로 끝날 건지. 그러면 김재희 씨 사연을 마지막으로 네네. 읽어드릴게요. 회사에 수시로 볼펜을 딸깍딸깍거리는 분이 계시는데 아, 너무 신경이 쓰여요. 바로 옆자리도 아니고 상사분이라서 주의해달라고 말하기가 좀 난감합니다. 그래도 그만해달라고 말하는 게 나을까요? 아님 말하지 말고 소리 안 나는 볼펜을 하나 사드릴까요? 볼펜 소리 주의해달라고 말한다 안 한다. 상사분이고. 바로 옆자리는 아닌데 들릴 정도면 좀 많이 시끄럽다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 막 이거 돌리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아마 이게 딸깍딸깍 버튼이 있는 볼펜일 것 같은데. 예. 참고로 이제 저죠. 예. 제가 워낙 딸깍 버튼을 몇 년 썼는데 그 보급 딸깍 버튼을 제가 딸깍딸깍 많이 해가지고 청취자분들이 되게 열받거든요. 아 진짜? 예. 열받으니까 하는 겁니다. 네, 저도 반대로 좀 더 매길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많이 썼는데 이제 그게 신경 쓰는 제작진이 뚜껑 볼펜으로 바꿔줬어요. 그랬구나. 네네네. 그런 사연이 있었구나. 맞습니다. 네. 네. 자 김재희님. 상사에게 말한다 안 한다. 하나 둘 셋. 안 한다. 응? 아니 코털은 말씀하시는데 이건 말씀 안 하세요? 네? 아니 이거는 진짜? 아니 이거는 볼펜은 그 볼펜 하나 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예. 그건 그렇죠.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좀 무례해 보이고 예, 너무 도전 같은 느낌이 있고 물론 이제 모두가 공감할 거예요. 모두가 속으로 시원해할 겁니다. 볼펜 소리 좀 안 내시면 안 돼요? 라고 얘기하면 주변에는 모든 고통받던 사람들이 아 용기 있다 뭐 이럴 텐데 그래도 굳이 총대 매는 것보다는 직장 생활의 핵심은 총대 매는 것보다는 살짝 총을 숨겨라. 예. 저, 아 근데 저도 사드리면서 그냥 제가 소리 안 나는 거 사봤어요 하면서 드릴 것 같긴 해요. 그렇죠. 네. 그게 부드럽잖아요. 그러니까. 예. 코털은 간접적으로 얘기하기가 쉽지 않아요. 아느냐 모르느냐의 문제니까. 근데 이제 이거는 볼펜을 하나 선물해 드리는 느낌은 또 괜찮기 때문에. 예. 그래요. 네. 자 오늘 안맞데이가 돼버렸습니다. 자 막판에 갑자기 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안맞데이가 세 번이면 회식하는 건가? 네 연속으로 혹시 공포증이 생겼어? 그니까 되게 택시를 빠르게 타러 가시던 모습이 근데 왜 이상하게 택시 내가 잡으면 빨리 오지? 왜 이렇게 빨리 왔어요 오빠? 몰라 바로 오셨어 진짜 그래서 인사를 다 못하고 간 것 같아 그니까요 바로 다 나와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택시가 와서 골목에 서 있으니까 3차까지 가긴 했어요 아 갔어? 네. 어? 어디? 가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 다 갔는데 그랬구나. 다 이렇게 다 가시고 이렇게 남아서 잡던 사람들이 주도한 게 이제 넉살이 이제 집에 가기 싫었지. 유부남들이. 세상에. 유부남들. 누구 누구 가셨어요 그러면? 그래서 그 유희관 씨, 넉살, 그다음 우리 셋, 그리고 그다음에 지혜은, 예인이, 지혜. 대박. 거의 다 갔네. 많이 가셨구나. 김지영 빼고 다 갔네. 아니 일주어터도 그냥 빨리 잡힌 사람들은 갔고. 아 근데 아무렇지도 않았어. 네. 오. 그럼 뭘 먹고 온 거야? 그러게. 이상하다. 중간까지도. 그 중간에 좀 위험했지. 중간에 너무 웃겼는데 진짜 너무 너무 재밌었어요. 넉살한테 막. 진짜. 넉살한테. 왜? 아 재밌었겠다. 그래 나도 넉살이 3차 할 것 같았어. 그리고... 1차는 거의 모닥 늦게 왔고 오자마자 우리가 2차로 옮기는데 2차에서
예은이한테 1대1 마크로 완전 계속 털려가지고 그러니까 뭔가 풀지 못했는데 3차까지 가셨구나. 3차에는 어디 가셨어요? 그냥 주종이 하이볼. 하이볼. 그래가지고 그때 그래서 한 저희는 한 4시 반에 4시 반이야? 4시 맨날 4시 반 뭐 목표냐? 대박이다 진짜. 그리고 이제 거기서 또 한번 가고 끝까지 남은 건 넉살이랑 우리 셋밖에 없어. 아, 넉살 진짜 가기 싫었구나. 어머 세상에. 와. 미라클 모닝. 미라클 모닝. 그러니까 미라클 모닝이다. 오. 유부남들의 현실. 그래 그 멤버들이 남는 게 맞았어. 원래 근데 예인이도 못 푼 것 같았어. 중간에 그치. 눌려가지고 1차에 좀 확 올라가는 타다가 맞아 맞아. 아 근데 원래 회식 한번 하면은 엄청 이렇게 막 4시 반까지 하고 이러세요 원래? 난 그때까지 안 했고 보통 1차 하고 10시 11시에 도망가고. 그게 정상 아니야? 다른 사람들은 남아서 더 마시긴 해. 보통 그 얘네 집에 가서 마시거나. 재밌겠다. 헐. 우리 집에 가면. 이종곤 집에 간 적도 있나? 근데 이종곤 집에 간 게 집이 아니라 작업실 간 적은 없어요. 그냥 저희 그냥 저랑 혜연이 정도. 야, 지은도 오래 있었네 그럼. 와 예은 언니. 처음에 1차 때 눈빛 보고 한 시간도 안 걸려 도망갈 것 같은 눈빛으로 계속. 그니까. 계속. 아, 되게 어색해하고 막. 느낀 거는 유희가는 하고 지혜은은 떨어뜨려야 된다. 둘이 같이 있으면 안 된다. 진짜 그니까요. 둘이 약간 경쟁한다니까요. 둘 중에 안 되는 날로. 아니 그냥 둘 다 떨고. 일기만 따로 아니 그게 진짜 웃겨서 중간에 밖에 나왔는데 그 일기들만 밖에 나와있는 게 너무 웃겨. 내가 화장실 갔다 왔다가 나왔는데 일기들만 나와가지고 혼하면서 담배 피는 사진 찍고 이렇게 하면서 안 들어가 모여가지고 들어가기 싫어해. 이기들 때문에. 아 미치겠다. 아, 이렇게 들어가면 좀 부담스러운데 그러면서. 아 그게 너무 웃겨. 근데 바깥에도 소리가 들려 계속 이기들이 떠드는 소리. 아 진짜 어쩐지 다들 안 들어오시더라. 근데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광고 듣고 오셨고요. 4대5로 안 맞은 게 더 많고요. 뜻곡 없습니다. 아 이게 크로지가 아니네. 그래. 아이기와 이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이기, 이기. 자, 대강 결정해드립니다. 오늘의 스코어는 4개 맞고 5개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안 맞데이가 됐고요. 오늘부터 새로 카운트해서 3번 연속 안 맞으면 공포의 회식. 예. 회식은 하지만 이게 뭐 전원 회식 아니죠? 공포의 회식. 예, 전원 회식 아니죠? 예. 전원 회식은 좀 상당히 그렇긴 합니다. 예. 5년에 한 번 하는 걸로. 그 정도가 딱 적당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래 4년에 한 번 올림픽이나 월드컵처럼 예 전체 회식은 올림픽이다. 예 2028년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 재밌었는데 다음 주 주제 좀 기대되는데요? 다음 주 음식 음식 먹는 고민인데요. 재밌겠다. 요거 먹을지 저거 먹을지 어떤 음식과 어떤 조합으로 먹을지 식당에서 줄을 설지 말지 먹으러 갈 때 누구랑 갈지 누구랑 갈지 혼자 할지 혼자 갈지 먹을 때마다 하게 되는 짜잘한 고민들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합을 맞춰서 결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창에 다 저보고 전공이라고 하신 분 있는데 저는 의외로 뭐 먹는 거에 대한 그 먹는 걸 좋아하지만 막 어떻게 먹어야 된다라는 주장이 강한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지영 씨는? 저는 은근히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아 이건 이렇게 먹어야 되고 네. 이건 누구랑 먹어야 되고 좋아요. 이런 스타일이다. 그런 걸 아주 생각합니다. 저는 다 열려 있어요 먹는 거는. 예, 뭐든지. 오 카민분을 먹어? 오 좋지. 예 이런 예 저보고 먹슴찐이라고 하신 분인데 예 아닙니다. 찐 사람. 찐 사람. 쩝쩝박사라고 하신 분인데
예. 뭐든지 그냥 많이 먹고 여유 있게 먹고 이것도 좋지. 그 조합도 괜찮지. 라고 열리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예. 오픈 마인드시구나. 예. 다음 주 한번 맞춰보죠. 자,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끝곡이 없다네요. 끝인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소등합니다. 야한꿈 꾸세요. 뭐 하셨어요? 짠! 왜요? 이게 베테니 그 요술 베테니 짜라? 무슨 무대가 아니에요. 왜요? 제 이상해요. 이상해. 제 이상해. 저 이상해요. 취했냐고. 발리우드 좋아하시네. 응? 발리우드 스타일. 아 진짜 너무 웃겼어. 오빠도 알지 않아요? 이렇게 하는 거 보시지 않았어요? 나 지금 몰랐는데? 왜 인도 사람들이 이거를 응으로 약간... 응이라고 한다고? 그래 이렇게 한다고? 응, 네팔 분들도 막 이게 응. 아니는 아니 뭐지? 아니가 이거 아니가 이걸로 하나? 그래? 이렇게 하시는데? 아 진짜로 진짜로. 인도 사람들이 머리를 좌우로 흔드는 네. 이유는? 그것도 약간 이게 아니라 긍정이야? 긍정 완전. 약간 긍정일수록 이렇게 좀 더. 럭키 부르자 한번. 인도의 신. 럭키 씨. 재밌겠다. 럭키 한번 온 적 있어. 우와. 럭키한테 물어보자. 동의의 의사가 될 수 있어. 동의다? 응. 발 밑에 있는 볼펜 주워달라 해놓고 싫어요 했더니 당신이 주무세요. 알았어. 근데 그건 작업일 수도 있겠다. 한 번 더 보고 싶어서. 아 작업 그런 식으로 하는 건 싫어한다. 설마. 플러팅이다. 플러팅이다. 와. 내가 본 플러 내가 받아본 플러팅 중에 제일 좀 특이한 플러팅. 특이한 플러팅. 볼펜 말고. 아 웃긴 거 있긴 했다. 그 약간 세관 신고 이런 거 적잖아요. 그거 적는데 어떤 분이 그 콜 버튼 누르셔가지고 도와달라고 하시더니 자기 이렇게 다 적어놓고 여기가 자기 집 주소라고 저한테. 그래서 그러시면서 혹시 사진 찍어 그래? 연락처 어떻게 되시냐고 여기가 자기 집이 이런 식으로 하셨던 적 있어요. 그래서 속으로 진짜 어쩌라고 승객들한테 알바? 아이고 이상하잖아요. 어쩔 TV. 독창적이긴 했죠. 집 주소도 왜 오픈하지? 아, 집이 되게 좋았나 보다. 집이 막, 나 집 궁궐이야 이러면서. 나 좀 그래 어느 동네였습니까? 그쪽이었어요. 군은? 평창. 아 평창. 내가 뭔가 자랑할 수 있는 거라 생각하셨나 봐. 평창이면은 그럴 수 있겠네요, 그죠? 아니 저는 약간 뭔가 명함 주시는 그럴 수 없죠. 것도 뭔가. 평창. 강원도 평창. 평창 올림픽 제가 올림픽 경기장 근처에 살아요. 직관 가능. 직관 가능. 아니 뭔가 쪽지 이런 게 더 진정성 있지 않아요? 아닌가? 아 쪽지가 오히려 좋다. 쪽지 뭐라고 적어서? 그냥 뭐 구구절절. 아 또 깜지 써야 돼? 아니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명함보단 그게 마음이 전해지잖아. 그럼 비행기에서 이거 독서등 켜놓고 쓰고 있어야 돼. 쓰는 모습 일단 한번 보여주고 저 사람 뭘 저렇게 쓸까? 논문을 나한테 써야 된다. 아이 그럴수록 좋겠다. 종이 한 방울. 아니 종이학. 종이? 종이학. 종이학? 노. 싫어. 서류 전형을 통과해야 됩니다, 여러분. 되게 확실하네. 쪽지 여러분 뭔가 마음에 드는 분이 있으면 그래도 쪽지가 나을 것 같아요. 쪽지에다가 전화번호랑 이름만 띡 쓰는 건 안 되고 글을 써야 된다. 그렇죠. 200자 이상. 쪽지 어느 정도? 이 정도야? 아니면? 아예 뭐 몇 줄이더라도 그래도 설명을 하면 좋잖아요. 큰 글자로 써도 돼? 명함 너무 직관적이에요. 명함에 뭐라고 쓰면? 네? 아 그냥 명함 저는 개인적으로는 명함을 주시면 너무 명확해지니까 뭐 하는지 이런 거. 그냥 약간 괜히 싫던데. 까다롭네요. 약간... 역시 예선이 까다롭습니다. 모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뭔가 이제 서류 전형. 서류 전형 컷 설명회. 서류 컷 설명회. 아, 진짜. 서류 전형 통과하면 그 다음에는? 서류 전형 통과를 하려면 그 다음에 그 본선에서는 뭘 잘해야 됩니까?
잘 생겨야죠. 그럴까요? 연구 있습니다. 연구 오빠 왔는데. 다 탈락. 사진을 찍을까요? 좋아요. 털 없는 사람 뭐. 사진을 찍어볼게요. 덥다 덥다. 어, 보험 가입하는 것도 한참 걸린 일이네. 오늘 유민상 씨 뭐 있나? 모르겠는데 왜요? 정엽 씨랑 뭐 아 저기 아 여기 정엽 씨 계세요. 아 지난주부터 계속 저렇게 놓여 있던데. 어 아니 내 현판 좌우에 저렇게 서 있으니까. 어 오빠 없어야 좌정의 오민 좌정의 오민상. 오빠 혼자 빛나야 되는데. 시강이잖아 시강이. 어 저 캔이지? 정엽 씨 저기 나오는 케이지 아닌가? 아 저 LP 판 예. 네. 케이지? 케이지 출연? 아니 그러니까 LP 판을 그냥 들고 아 저 사진이야? LP 판이죠 저거. 아 케이지가 케이지가 아니 얼마 전에 뭐 내한한다 그랬던 것 같은데. 아 나도 그런 거 본 거 진짜. 어 그래서 특별 출연 하나. 그랬지. 어 모셔서 공개 방송 오브리 밴드로. 우리 엔딩 좀 해달라. 아니 이 정도 하고 같이 같이 함께. 대기하고 있는데 대기하고 있는데 시간이 남아서 끝곡 틀어.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화이팅 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이건 뭐야? 누울 거야? 오오오오. 두 걸 보자. 두 걸 보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소리 이상한데?